BTS가 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와 합작한 곡 My Universe로 미국 빌보드 인기곡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는데요. 총 6번째 빌보드 차트 정상 정복 아닌가요? 오늘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뉴스 ER문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에 다이너마이트로 처음으로 빌보드 핫100에 핫샷 데뷔를 하면서 1위를 차지했죠. 그 이후에 1년 1개월 만에 무려 6곡의 1위 곡을 내는 특별한 기록을 세웁니다. 이 기록은요, 이전까지 비틀즈가 갖고 있던 기록, 그러니까 1년 2주 만에 6곡을 핫100에 1위로 올리는 그런 기록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비틀즈와 맞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됐다는 얘기죠. 콜드플레이와 협업해서 만든 마이 유니버스는 빌보드 역사상 57번째 핫샷 데뷔 1위 곡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BTS에게는 5번째 핫샷 1위 데뷔곡이 되었습니다. 물론 콜드플레이에게는 첫 번째입니다. 더불어 BTS는 드레이크 또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 핫샷 데뷔로 1위를 한 곡을 무려 5곡이나 갖고 있는 오로지 3명밖에 없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또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한 두 개의 그룹이 협업을 해서 핫100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1위를 한 그룹끼리의 콜라보는 꽤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그 콜라보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BTS의 신기록 행진은 끝이 없죠. 더구나 기록들이 모두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요. 미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세운 기록들만 해도 최초 기록을 포함해서 비틀즈에 비교할 만한 그런 다양한 기록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서 값진 성과를 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 유니버스는 이전까지의 디스코 팝이나 댄스풍의 음악이 아니라 락 발라드 음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새로운 장르에서도 꽤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죠. 방탄소년단은 2020년대 들어서는 가장 많은 핫100 1위 기록을 갖고 있는 그룹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 록앤롤 잡지 중에 가장 유명한 롤링스톤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차트에서도 이번에 핫샷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버터든 퍼미션 투 댄스든 또 다이너마이트든 다 2위 기록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락앤롤 잡지에서도 우리 BTS한테 1위를 선사하게 됐습니다. 이 BTS와 콜드플레이의 콜라보가 발표될 때부터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요. 또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뮤직비디오가 완전 SF 영화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완성도에 놀라기도 했다면서요. 솔직히 이 곡은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곡이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보이밴드와 현존하는 최고의 스타디움 락밴드가 함께 협업을 했어요. 그러니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였죠. 지난달 24일에 마이 유니버스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다운로드와 또 스트리밍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 2일에 발표된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마이 유니버스는 3위에 올랐는데요. 이 기록도 대단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전에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등으로 3위를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영국 차트에서 이 정도의 성취를 첫 주에 낸다. 놀라운 일이죠. 콜드플레이에게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2017년에 Something Just Like This라고 하는 노래로 오피셜 차트 3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4년 반 만에 처음 달성한 기록이었습니다. 영국 차트에서 먼저 성공을 확인하고 빌보드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이 됐는데요. 지난 30일까지 집계를 마쳤는데도 이미 1150만 건의 스트리밍 그리고 12만 7천여 건의 다운로드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 수만 해도 550만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환상적인 뮤직비디오도 9월 30일 날 오픈이 됐는데요. 대략 한 5일 만에 벌써 3,9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노래가 발매될 당시에 뮤직비디오가 열렸다면 어땠을까요? 곡이 발매되자마자 오픈된 다큐멘터리 버전, 뭐 어쿠스틱 버전, 예고편 등등의 누적 조회수를 다 합하면 이미 1억 회를 돌파한 기록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빌보드가 이번 발표를 이례적으로 늦게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성공을 미국 팝 음악계의 주류 인사들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핫100 발표도 한국 시각으로는 10월 5일 새벽 2시에 발표되어야 될 게 오전 11시까지 늦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발표를 하지 않는 거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가 핫100에서 또다시 1위로 데뷔하는 것을 답답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 정산을 다시 해봤기 때문에, 집계를 다시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됐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상의 인종차별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은 다운로드 숫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2위와 비교해서 5배나 높았던 이 숫자는 아무리 스포티파이에서 뭘 빼고 한다고 해도 점수 배점이 바뀌지 않는 한 1위를 향하는 BTS의 전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아미들은 반드시 BTS를 정상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오늘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지 텃세로 끝나지 않고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혹시 그래미 어워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올해에는 연말에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ER문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